안녕하세요. 3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0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3월 2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2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김요월 개해 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개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개수 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간은 개수, 월령은 묘월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일간 개수라고 하는 것과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간 개수라고 했습니다. 개수. 어저께 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순차적으로 개수가 해당이 되는 개의 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음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양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개수는 음수.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하고 같은 수이긴 하지만 그 특징이라든가 특성 같은 것이 사뭇 다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우로수라고 하는 것 쉬운 말로 비라든가 이슬이라든가 옹달샘 같은 걸로 비유를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걸로도 다 이제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되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 개수라고 하는 우로수를 대표할 수 있는 것 이슬 옹달샘 내지는 정화수 같은 것도 비유를 할수 있겠죠. 이슬이라든가 옹달샘이라든가 정화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연상을 할때 가장 먼저 연상할 것 일단 아 물이 양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것 연상해 볼 수도 있겠고 중요한 것은 맑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맑다라고 하는 개념. 즉, 이슬은 아침 이슬 있잖아요. 아침 이슬을 보면은 매우 영롱하고 맑고 깨끗한 그런 느낌을 있는 것이 이슬인 것이고 산을 가는데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산을 가다가 산사 같은 데라든가 이런 계곡 같은 거 산에 있는 옹달샘 보면은 굉장히 시원하고 맑고 깨끗해서 한잔 먹으면 갈증이 싹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연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화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들께서 집안의 장손의 건강 뭐가 집안의 건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매우 하늘의 지성을 드리기 위해서 썼던 한 사발의 물이지만 매우 맑고 깨끗한 그러한 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맑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한자로 청징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맑을 청자, 청자란 맑을 청자를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징자는 맑을 징자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맑고 맑다라고 하는 것이 중이어로 이렇게 반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맑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한 것, 생명이 어디에 있냐? 바로 이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개수는 사시사철, 추나추동을 막론하고 탁수가 되면은 개수로서의 용도가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정수기가 있죠. 정수기.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도 깨끗해야지만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정수기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수돗물에서 나오는 것,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아리수라고 해서 이제 서울 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냥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물은 깨끗하다 할지라도 수도관 자체가 노화되어 있으면 그관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그냥 먹기가 어렵 찜찜하니까 정수기를 쓰는 거고요. 이 정수기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정수기입니다. 근데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마저 더럽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사람이 금방 먹어도 아무 그런 어떤 걸르거나 끓이지 않고 그냥 바로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맑고 깨끗하고 시원한 그러한 물로 생각하시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청량감이 있습니다. 청량감이 있는 그러한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라고 하더라도 임수하고 개수는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수라고 하는 것도 깨끗해야지만 임수로서의 용도가 있겠죠. 강물이 더럽게 되고 뭐 4대강 사업처럼 그게 막 녹조 라떼 같이 되고 이상한 벌레 같은 거 많이 생기면 그 물을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더러운 물은 농업용수로 쓰기도 그렇고 공업용수로 쓰기도 그렇고 사람이 먹으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걸르려고 하면 화학공
약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런 물의 용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맑고 깨끗한 이런 청진함이 생명이긴 한데, 임수에 비해서 개수가 더 그러한 깨끗함을 더 중요시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개수의 일반적인 특징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해당이 되죠. 중춘이라고 합니다. 중춘. 자, 묘월 이전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초춘이죠, 초춘. 이때는 초춘에 해당이 되고, 맹춘이다라고도 표현한, 맹춘. 처음에 초봄을 갖다가 초춘, 맹춘이고요. 요 인월이 지나가게 되면 초춘, 맹춘을 지나서 중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월에 이르게 되면, 진월은 이제 이거는 늦봄이라고 해서 모춘 내지는 개춘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에는 초춘, 내는 아직 뭐에 꽃샘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월은 아직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에는 조후라고 해요. 조후. 차가운 날씨를 따뜻하게 하거나 너무 뜨거운 날씨는 시원하게 해주는 것인데, 인월인 초춘의 조후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묘월 중춘에는 일단 겨울에 한기는 다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묘월부터 진월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수가 많아지거나 특별히 화가 많아지지 않는 그런 특징,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조후에 필요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하셔도 크게 문제될 바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묘월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죠? 목이 왕한 모강절에 해당이 되고요. 목이 묘월에 가장 왕한 그런 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갑목이 됐든 을목이 됐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제왕지예요. 제왕지. 그래서 1년 12달 중에서 목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왕한 때에 해당이 되고, 목이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목이 왕성한 활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 어저께 임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이 많이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영양분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수, 물의 필요성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수는 어떻게 돼요?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포태법으로 놓고 봐도 묘월은 목왕절이지만 수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수는 묘월에 이르게 되면 사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휴수하다라고 해요. 휴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약하고 약간 보잘것없다. 보잘것없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왕쇠를 논할 때 왕하면 좋은 것인데 매우 기력이 쇠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으로 놓고 치면 한 50대, 60대 정도, 60대 정도 보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60대 정도에서 70대 넘어가는 그 사이로서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를 휴수한 단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묘월이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약하고 식신 내지는 상관인 목은 왕한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상관 격이 될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개수가 묘를 보게 되면 식신이지만,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식신이 왕하면 식신이라 하더라도 상관과 같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목상관격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그냥 노골적으로 수목진상관격이다라고 놓고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수목진상관격 진짜 붙었다. 이거 뭐죠? 상관은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식상이 왕하게 되면 설기가, 식상이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이 너무 극심하다라고 해서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설기태과, 설기가 기를 설하는 것이, 빼는 것이 태과다, 지나치게 많다 내지는 기를 설하는 것이 똑같은 설자에 세다라고 하는 뜻, 세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이 설자를 쓰는 거고요. 사람이 설사를 하죠. 사람이 밤을 잘못 먹거나 내지는 이상한 상한 것을 먹을 때 설사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설사하면 기도 같이 빠져나간다서 그냥 내용물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설기됨이 퇴과하다, 설기됨이 과다하다, 지나치게 많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둘 중에 하나죠. 약한 일간을 도와주느냐, 한 가지. 그 다음에 기운을 많이 빼는 식신 내진 상관을 억제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있다라고 하면
자, 개수의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되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일이 금특목도 하고요. 금생수도 하죠. 그래서 금이 있었을 때는 수를 생해주는 역할, 또 금이 있었을 때는 목을 억제해야 하는 역할, 두 가지 역할을 하죠. 근데 예를 들어 인성이 아니라 비경겁재라고 하면 이 개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비경겁재는 뭐에 같은 수에 해당이 되는데 수라고 하는 것은 수생목을 하는 것이고요. 화를 하죠. 그래서 수국화의 작용은 뭐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의미가 없는데 수는 목을 생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수가 있다고 하면 일간의 뿌리가 되고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상반적으로 오히려 또 목을 생해주는 그러한 또 반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일간이 약했을 때 인성이 필요하느냐 아니면 같은 비경겁재가 필요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오늘 같은 명식에서는 뭐예요? 인성이 있는 것이 더 좋죠. 왜냐하면 두 가지 역할을 하죠. 일간도 생해주고 목도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성이 있는 것이 좋다. 물론 인성이 없었을 때는 비경겁재인 수가 있어서 약한 개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개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인성이 있으면 사주에 일단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요. 일간이 튼튼했을 때는 식상이 왕하기 때문에 이때는 재성인 화를 보게 되면 식신생재 내지는 상관생재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아주 부귀를 얻는 그런 좋은 사주가 될수 있다. 가장 먼저는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인성 내지는 비경겁재가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보고요. 생시 보고 비교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일간 개수가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를 격국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음수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아닌 음목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래서 수가 목 묘목 목을 보게 되면 식신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식신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묘월이라고 하는 월령의 특징 뭐라고 그랬죠? 목은 왕하고 수는 약하다. 일간은 약하고 식상은 왕하다라고 봤을 때 일단 일간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설기가 과다하다. 설기가 태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거를 갖다가 수목 진 상관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진상관격이 됐을 때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이렇게 상관격들이 인성을 보게 되면 상관패인격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패인격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되면 상관 이 왕에서 인성을 갖다가 얻어서 내가 활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관패인격 용신은 인성이 되는 것이 대체적인 용신 추용법이 되겠고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일간이 약하고 식신이 왕한 설기가 과다한 사주이기 때문에 인성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인성이 없을 때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경겁재인 수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만 놓고 보면 개해 일주고 요거는 뭐예요? 간여지동 있다라고 표현한다. 간여지동이라고 하는 뜻, 간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지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지, 이거는 지지를 뜻합니다. 지지. 그래서 이 천간과 지지라고 하는 뜻이 바로 간지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줄여서 간지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다가 엿자와 동자를 넣은 것이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가 더블 엿자죠. 더불어서 동일하다, 같다라고 하는 뜻이죠. 뭐가 같아요? 이 개라고 하는 것도 수, 해라고 하는 것도 수이기 때문에 천간과 지지가 모두 같은 수로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간여지동인 것이고요. 간여지동인 것, 갑인, 을묘, 그 다음에 정사, 무오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병오가 또 간여지동이 될 것이고 경신, 그 다음에 신유, 무술, 그 다음에 무 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초, 기미 이게 모두 간여지동인 것이고요. 임자, 개해 다 간여지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여지동은 천간과 지지가 같은 것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간여지동인 사람들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일간이 왕하죠.
이거는 이제 원령이라든가 다른 걸 보지 않고 이렇게 뭐예요? 일주만 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주론 있다라고도 하죠. 일주론 있다고도 합니다. 일주. 그래서 이것만 놓고 이제 사주를 분석하는 이론인데 이건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겠고요. 사주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주 전체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해일주일간 왕한 중에 자 묘를 보게 되면 해와 묘를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해묘가 해서 목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수에 있는 임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수가 해 뿌리를 둘 수는 있지만 묘가 없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90% 계수가 해 뿌리를 둔다라고 하면 묘가 있어서 해묘 한 목을 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 그럼 계수가 해 뿌리를 둘수 있는 근거가 90%에서 예를 들어서 막50 40%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지 해묘가 앞에서 완전히 수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일지 밑에 있을 때는 계수 일간 자체가 더 뿌리를 두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이제 연지가 미년이었다라고 하면 해묘이 목국을 형성하게 되면 계수가 해 뿌리를 둘수 있는 것이 이제 30% 20% 밑으로 더뚝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합이 완전히 구성이 되면 목이 완전히 왕한 것이고요. 하나가 떨어졌을 때는 그래도 완전한 삼합을 이뤘을 때보다는 그 합력은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갑목 같은 것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해묘이 목국은 아니더라도 갑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목이 굉장히 왕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왕쇄를 보는 것인데 이렇게 왕쇄를 보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주라고 하는 것이 이 왕쇄하고 한열에 대한 어떤 중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목이 몇 개, 수가 몇 개, 토가 몇 개, 금이 몇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숫자가 많으면은 뭐그 기운이 왕한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원령을 토대로 해서 왕쇄를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오행 계수 세는 거 이런 거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행이 천간에 있는 것보다는 오행은 지지에 있는 것이 더 힘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계해 일주 해묘 한목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 자체가 없지 않아 있는 것이 다행이지만 그래도 해묘한목하게 되면 계수가 뿌리를 드는 것보다는 목이 더 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인성이 있는 것이 비견 겹재가 있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비견 겹재가 있으면 목이 다시 왕해지는 것이 오히려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월간을 먼저 볼까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토라고 하는 것은 계수를 파하는 그런 글자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맑고 깨끗함, 즉 청진함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맑고 청진함을 좋아하는 계수는 무토기토를 보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이 기토가 지지로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세력이 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연주를 보게 되면 경자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수가 묘월이 태어나서 약할 것 같지만 해수를 봐서 해묘 한목하더라도 어느 정도 뿌리가 있는데 연지의 자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경금이 다시 수를 생하고 목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금도 지지에 아직까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없는 것, 기토가 뿌리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다행스러운 것은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 기토가 수를 극하지 않고 금을 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살린상생이라고 하는 그런 국세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금수가 있어서 약한 계수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특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생지가 오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간단히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하셨으라고 믿고, 자, 임자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임자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수가 묘월이 태어난 것만 놓고 봤을 때 설기태가 설기과다, 수목진상관격 이렇게 놓고 봤는데 일지에 해수가 있고요, 연지에 자수, 시지에 자수, 임수 투출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묘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오히려 왕합니다. 원래는 계수가 묘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한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월주를 빼고는 다 금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격이 변해서 신강한 그런 사주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이 다시 수를 생하고 토가
수를 극할 것 같은데 금을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일간이 망하기 때문에 묘월이라 하더라도 해묘한목한 목을 용신으로 써서 목을 치용해서 용신으로 써서 이거는 수의 기운을 설기해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주는 목을 용신으로 쓰는 것이고 이 사주에 또 부족한 것이 화가 좀더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월 같은 경우에는 전월에 축월에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조후에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사주 전반이 금수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생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화가 있어서 조후해줘야 된다라고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는 뭐라고 했습니까? 약간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임자시가 되면 바로 그와 같은 약간 예외스러운 그런 경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자시가 된다 하더라도 되면 목을 용신으로 쓰고 화가 희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개해시가 돼도 똑같습니다. 개해시도. 계시가 돼도 똑같습니다. 이거 해묘한목에 다 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수가 있겠고 금수가 왕입니다. 묘목 하나만 뺐다라고 하면 뭐예요? 이것도 다 금수로 볼 수가 있겠죠? 이것도 목을 용신으로 쓰고 원국에 환은 없지만 화운으로 가야지만 이 사주는 발복할 수가 있다. 만약에 여명이었다라고 하면 무인 대운만 넘어가게 되면 해자 축으로 가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병정화가 천간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나마 조금 낫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금수운 이런 경우는 조금 환경적으로 좋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이거 경신시 마찬가지고요. 신유시도 마찬가지로 이거 금수가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뭐예요? 목을 용신, 화희신 이렇게 보시고 신유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묘월에 금수가 왕해져서 한기가 심하게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병진시가 됐을 때는 뭐 진토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 진토가 있으면은 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진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기토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라서 이렇게 첩신되어 있으면 개수가 탁수 물이 더러워지거나 탁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역시나 다행스러운 거는 경금이 있으면은 이 기토가 경금을 생각하기 때문에 살인상생할 수가 있겠고 금수가 좀 왕량한 것 같지만 또 병화가 있어서 조우도 될수 있는 그러한 이거 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은 사주로 볼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진시는 괜찮은 걸로 보이는데 정사시도 나름대로는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해묘한목할 때 이렇게 되면 요거는 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화가 재성이 깨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해묘한목하게 되면 사회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묘를 충하거나 사가 오게 되면 다시 충이 일어나는데 유가 왔을 때 묘유충이 될 때는 사회충이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국에서 이렇게 합을 해서 충운 면했다 하더라도 좀 위험 부담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 좀뭐 피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저 같으면 정사신은 좀 잡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관살혼잡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관살혼잡 아시죠? 관살혼잡. 관살혼잡이 돼서 나쁜 점도 있지만 물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개수라고 하는 것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청진함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관살혼잡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뭡니까? 탁해지는 것인데 요 기토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에요. 요 기토는 경금을 생활라고 하기 때문에 개수를 뭐 파극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요 무토는 요 개수하고 서로 탐합하거나 내지는 개수를 갖다가 매몰시켜 버리기 때문에 요 무토는 좋은 글자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미시도 요 기토는 개수를 파극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가지 요 기미시는 또 특징적인 것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해묘미 목국을 완전하게 구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개수의 기운이 많이 설기가 되면서 기토가 또 개수를 파극하게 되면 이거는 그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사주가 됩니다. 반드시 경금으로서 토가 개수를 파하는 것을 살인상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경금 용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나머지 보지 않은 생시들 한번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예시 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사주 명식, 을미년 김요월 개미 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명식 금방 공부했던 2020년 3월 21일 토요일 발생하는 명식이죠. 경자년 김요월 개해 일에 해당되는 사주 명식입니다. 두 명식의 공통점, 일간 개수,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네, 해당이 되죠. 그래서 개수 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항상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봐야지만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거 간단하게 음수에 해당이 되죠. 음수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을 음량으로 나누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이렇게 구분할 때 개라고 천간의 마지막 글자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물에 해당이 되는 수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음수로 보는 것이고 음수인 개수는 대체적으로 우로수로 우루사가 아니고 우로수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맑은 빛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황사도 있고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있어서 비가 좀 이렇게 깔끔하지 않죠. 옛날에 어렸을 저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어도 눈 오면 눈을 이렇게 받아 먹기도 하고요. 비가 오면 예전에 물이 수요가 좋지 않았을 때는 항아리 같은 데다 물 받아놓고 그 물을 먹기도 했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 왜냐하면 그때는 오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리는 빗물을 받아 먹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우로수라고 하는 것,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하는 것, 내지는 이슬이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겠고 다음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바로 개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지상에서 놓고 봤을 때 옹달샘 같은 맑고 깨끗한 그런 물로 보시겠고요. 개수라고 하는 건 특징 청진함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맑고 깨끗함이 개수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사주가 개수를 더럽히거나 개수를 매몰시키는 사주가 됐을 때는 개수일간은 매우 좋지 않은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에요. 월지라고 하는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한열의 개념과 그 다음에 왕쇠의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글자. 사주가 여덟 글자잖아요. 간지로. 그 중에서 뭐 월간이 중요하냐, 월지가 중요하냐 이렇게 다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월력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월지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이 오행이 가장 왕한 제왕지에 해당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일간인 수라고 하는 것은 개수도 마찬가지고 임수도 마찬가지고 수는 요 묘월에 태어났을 때 어떠냐? 이때 사지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일간인 수는 약하고 목은 왕한 그런 계절이죠. 그래서 일간이 수이고 목은 수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뭐에 해당이 되죠? 식신이 될 수도 있겠고 상관이 될 수도 있죠. 임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묘목은 상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개수 입장에서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식신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수는 수약이죠. 수는 약하고 수는 약하고 목은 왕한 뭐 이러한 계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약 목왕한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그냥 식신상관 나누지 말고 이거 수목진상관이라고 표현하고요. 수목진상관 격이라고 표현해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목진상관 격 개수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역시나 설기태과 설기 과다하다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하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비견 겁재로서 약한 일간 개수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 그죠? 그 다음에 비견 겁재라고 하는 것은 수를 보는 것이 바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고 반대로 이거 지우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서 다시 목이 왕해지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시 목이 왕해지게 되면 약한 개수의 기운을 더욱 설기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은 거고요. 다시 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약한 개수를 갖다가 극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 않고 일간 약한 중에 모강한 중에 화를 보는 것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화를 보게 되면 역시나 화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 재성이 왕해진다라고 하지 마시고 묘월에 화가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날씨가 뜨거워진다, 날씨가 따뜻해진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작은 불은 금방 어떻게 돼요? 증발돼서 날아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렸는데 햇볕이 찌게 되면 기온이 올라 상승하게 되면 물은 이렇게 뭐
뭐죠? 이슬 같은 거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금수를 보는 것은 약한 개수한테는 좋은 것이고요. 목화토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썩 좋지 않은 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명식 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개수가 묘월에 태어나 가지고 일간은 약하고 식신상관으로 왕은 수목진상관격이 되는데 다행히 해수를 보고 연주에서 경금자수를 봐서 그래도 일간 자체 개수가 약 해지지 않고 오히려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월간의 기토 요거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 뭐예요? 칠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파해서 탁한 물을 만든다. 탁수를 만드는 단점이 있는데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있어서 이 개수가 이 기토가 개수를 파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전혀 파하지 않는 극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은 경금이 있게 되면 얘의 기운은 금을 생하는 쪽으로 기울고 금이 다시 개수를 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토라고 하는 것 존재 자체가 이렇게 걱정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볼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갓요 명식 같은 경우는 좀 사뭇 다르죠. 이 명식하고 이 명식은 금수가 이렇게 세력이 좀 있어서 일간 개수가 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명식 같은 경우는 똑같이 개수가 묘월에 태는데 미토를 봤죠. 이거는 개해 일주, 이건 개미 일주. 개미 일주라고 하는 것은 일지 자체에 칠살 미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개수 일간 자체는 뭐예요? 개미 일주는 앉은 자리에 마른 흙이 있어서 개수가 밑에 금이라든가 같은 물이 있으면 개수가 마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미토라고 하는 마른 모래가 있으면 개수가 금방 말라버리거나 흙에 흡수돼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개미일주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신경 예민한 그런 사주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주에도 미토가 있겠고 그다음에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살이 왕한 그런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자 다시 보면 월령이 묘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토가 세계라 하더라도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이건 목이 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사주를 볼 때, 왕세를 볼 때, 이거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토가 세 개, 목이 두 개니까 이거 토가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보시는 분들인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월령을 놓고 월령에서 묘중 을목이 투출했으면 이거는 목이 엄청나게 왕한 겁니다. 그중에 미토 두 개, 기토 하나 있다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쪽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이 10명하고 성인 한 명이면 물론 어린이 나름이겠지만 그렇죠. 쪽수가 많다고 해서 유치원 다니는 10명하고 성인 한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고요. 당연히 성인 한명 이기는 겁니다.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냥 묘중에 있는 을목이 투출한 게 아니라 미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해묘미목국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요 미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으로 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인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을목은 묘에만 통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중 안에 미 안에 지장간이 또 다시 있죠. 이 안에는 뭐예요? 물론 이제 정화 미 안에는 을목 그죠? 그다음에 정화 그다음 기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미토라고 해서 통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미에도 을목은 여기 통근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개수로는 토가 세 개일 것 같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목이 세 개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토가 세 개라서 토가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왕하다라고 보시면 더 타당한 왕세를 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토가 왕하냐 목이 왕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주는 뭐냐면 개수일간이 목이 왕해도 개수는 약해지는 것이고요. 토가 왕해도 개수는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칠살인 토도 왕하고요. 세력이 없잖아 있죠. 그다음에 목도 왕합니다. 그러면 극하는 것과 토는 일간을 극하는 것이고요. 목은 일간을 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설 교집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니까 일간 자체가 의지할 데가 아무데도 없는 그런 사주국세가 됩니다. 극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운을 빼가는 것이고요. 이것이 두 개가 교차되어 있다라고 해서 교집 이 교자는 이렇게 서로 교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로 엇갈려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집자는 모의 집자죠. 극과 설이 나한테 모여져서 나한테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간 입장에서는 고봤을 때는
둘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매우 안 좋은 사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생시에서는 이 생시에서는 반드시 이 수를 도와주는 금 아니면 뭐예요? 수가 들어오는 것이 낫겠죠. 경자 임자시 괜찮겠고요. 개축시 별로 좋지 않죠. 왜냐면 축미충 일어나게 되면은 목과 토가 굉장히 또 왕해지는 것. 자, 갑인 을묘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자체도 목이 왕해지면 이 개수 자체가 매우 약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죠. 오히려 이런 거 한번 잘 볼까요? 자, 갑인시가 되면 이런 경우에는 미토가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묘미 목국하고 을목이 기토파잖아요. 그러면 미토가 있다 하더라도 개수 같은 경우는 이거 종해버린다 해서 기명 종악격이 될수 있어요. 기명 종악격이 될수 있다라고 을묘시가 돼도 마찬가지인데 을묘시가 돼서 종합격이 되는 것보다는 갑인시가 돼서 종합격이 되는 것이 훨씬 좋겠고, 병진시가 되면 요 진토 안에 개수가 조금이라도 뿌리는 줄수 있다선 치더라도 역시나 목화토가 왕해지게 되면 개수는 금방 증발돼서 날아갈 것이고요. 정사 무호기미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다 개수가 말라버리는 그러한 국세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고, 임술시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자시, 경신시, 신유시, 계시 이 정도 생시라야지만 개수가 마르지 않고 이 왕한 목과 칠사를 감당해 줄수 있다. 제가 봤을 땐 경신시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 사수가 개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축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요거는 묘미가 목국해서 목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미토하고 축토하고 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축미충이 일어나게 됩니다. 축미충은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왕해지는 것이고, 묘미합하면 목이 왕해지죠. 의지할 때라고는 개수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종격이 되느냐? 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으로 종할라니 토가 있고 토로 종할라니 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종할 수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아니고, 구제됨이 없이 이거는 극설 교집하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여자의 명식이니까 이 여자 개수 입장에서 이 목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식상은 여자 입장에서 자식에 해당이 되는 것. 그다음에 개수 입장에서 축미충에서 토가 왕해지는 것은, 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개수 입장에서 관살에 해당이 되죠. 관살. 그다음에 관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입장에서 뭐 이거는 남자에 해당이 되죠. 편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여자, 이 개수 입장에서 식상, 자식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하기 힘들죠. 그 다음에 관살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 사주가 바로 무자식, 자식이 없는 그런 사주이면서 남자 관계, 결혼 관계를 원활히 할수 없는, 봐봐요.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한데, 관살 남자를 만나게 되면 내가 탁수가 되고 내가 파극이 되는 거고, 자식을 낳게 되면 내가 더 설기가 과다해지니까 그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없는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사주 뭐예요? 물론 결혼은 했지만은 일간 수가 약하기 때문에 유산도 했고요. 유산이라고 하죠. 아이를 자연유산도 있고 인공유산도 있는데, 자연유산도 하고 인공유산도 하고 그러한 경우도 있고, 남편과의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역시나 좋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일간 자체가 세력이 좀 힘이 있어야지만 뭐 상관도 감당하고 관살도 감당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일간이 너무 극약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대운 자체도 개미 대운까지 좋아요, 나쁠까요? 43살까지 매우 안 좋습니다. 일찍 결혼했으면 이혼, 사별 내진 여러 가지 본인이 건강이 매우 안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나마 이제 갑신 을묘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는 뭐예요? 벌써 나이가 막 40대 중반 이후 아기를, 요즘 같으면은 뭐 아기도 낳고 하겠지만은 그렇게 좀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금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아기 낳고 살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되지 못했다. 뭐 병술 대운도 좋지 못하죠. 제가 봤을 때이 병술 대운 매우 조심조심 이렇게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